네, 심근경색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 전합니다.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가 나왔는데 식약청이 세계 최초로 품목 허가를 내줄 예정입니다. 먼저 김민철 기자입니다. 우리 몸의 골수에서 뽑아낸 성체 줄기세포입니다. 국내 한 연구진이 이 성체 줄기세포로 심근경색증 환자의 심장 기능을 개선하는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환자 자신의 골수에서 성체 줄기세포, 특히 중간엽 줄기세포라는 극소량의 물질을 뽑아 배양한 뒤 심장에 주입하면 심장 근육과 혈관이 살아나 심장으로 들어온 피를 뿜어내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줄기세포가 분비하는 어떤 물질이 손상된 심근세포에 활성화시켜서 개선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줄기세포 치료제는 지난 2007년부터 3단계의 임상시험을 거치며 일정 수준의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됐습니다. 식약청은 다음 주 이 물질을 세계 최초로 품목 허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분화가 되지 않은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치료제의 그 품목을 허가하는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국내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는 연간 7만 명에 이릅니다. 식약청은 이 줄기세포 치료제가 환자들에게 치료 선택의 폭을 훨씬 넓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뇌질환과 암 같은 난치병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처음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특히 몸의 거부 반응이나 윤리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최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62살의 이옥봉 씨는 지난 2월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반신불수와 언어장애가 뒤따랐습니다. 이 완전히 반을 다 못 썼죠. 반을 다 못 썼어요. 손이고 발이고 다 화장실도 못 가서 휴대 타고 다녔거든요. 하지만 이 씨는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배양한 뒤 다시 몸 안에 넣어주는 세포 치료를 받고 병세가 몰라보게 호전됐습니다. 이 씨의 뇌를 촬영한 MRI 사진입니다. 치료 전 혈관이 막힌 부위가 뚜렷이 보이지만 치료 뒤에는 흔적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줄기세포는 신경과 혈관, 피부 등으로 분화되기 이전의 어린 세포입니다. 때문에 질병으로 파괴된 부위에 줄기세포를 넣어주면 새로운 조직이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줄기세포 연구는 태아로 자라나기 전 단계인 배아를 주로 이용했지만 성체 줄기세포는 환자의 골수에서 추출하면 됩니다. 대아줄기세포는 윤리적 문제나 거부반응 같은 문제를 갖고 있으나 성체 줄기세포는 자기 자신의 세포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없습니다. 시술 결과 뇌질환 환자 30명 중 19명, 말기암 환자 28명 중 15명이 완치되거나 병세가 나아졌습니다. 성체 줄기세포의 치료 효과가 입증된 만큼 관련 연구가 급진전될 것으로 연구팀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창규입니다. 영국의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세계적인 천재지만 평생 전신마비 장애를 짊어지고 살고 있죠. 하지만 호킹 박사 같은 환자도 보행 관련 신경세포가 7.7%만 회복되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 중 하나가 줄기세포입니다. 사지 마비 환자의 세포 회복을 돕는 줄기세포 치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저 처음은 밀어보세요. 이거 힘 꽤 좋으시네요. 한번 당겨보세요. 제 팔 한번 당겨보세요. 지금은 자유롭게 두 손을 사용하지만 알고 보면 이 남성은 두 팔, 두 다리를 다 못 쓰는 사지마비 환자였습니다. 교통사고로 목 부위 신경을 크게 다친 뒤 8년째 침대에 누워 지내던 환자에게 줄기세포 치료를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신경이 손상된 목 부위에서 가까운 팔에 조금씩 힘이 불기 시작해 마침내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록 다리는 아직 못 쓰지만 8년 만에 두 팔의 마비가 풀린 겁니다. 경추 다치면 추위가 많이 타거든요. 근데 전혀 새벽에 자고 일어나니까 더워서 이불을 손으로 다 헤치고
그렇게 그게 이제 처음으로 좋아진 거죠.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사지마비 환자 10명에게 줄기세포 치료를 실시한 결과 환자 3명의 마비 증세가 완화됐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사지마비 증세를 완화하는 효과를 거둔 건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처음입니다. MRI로 확인해보니 하얗게 죽어있던 신경이 회색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손상된 신경 위에 줄기세포를 뿌려주던 과거 방식에서 탈피해 이번에는 손상된 척수신경 속에 줄기세포를 직접 넣어주는 공격적인 방법을 적용한 것이 효과를 본 겁니다. 이미 망가진 축사기 재생이 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양물질을 분비를 할 수 있고 이미 딱딱해진 그 상처 조직을 녹여줄 수도 있고 이번 연구는 다친 지 한 달이 넘은 만성 환자에게 적용한 것인데요. 하지만 줄기세포는 다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살아있는 신경세포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남아있는 급성 환자에게 효과가 더 기대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간이 딱딱하게 굳는 알코올성 간 경변은 간 이식 외에는 치료가 어려웠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자가 골수 줄기세포를 간에 직접 투여해 간이 회복되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전합니다. 알코올성 간 경변을 앓는 환자가 간을 이식받습니다. 표면이 굳어져 울퉁불퉁한 상태의 간. 정상 간과 확연히 비교됩니다. 현재로선 이런 환자에게 간 이식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런데 한 대학병원에서 알코올성 간경변 환자에게 자가줄기세포를 두 차례 주입했더니 11명 중 10명, 91%에서 간 기능이 향상됐습니다.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로 좀 피곤함을 많이 느꼈었는데 치료받은 후로부터는 지금은 엄청 얼굴 색도 좋아졌고 제 자신이 느끼기에 특히 시술받은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죽은 간 조직이 크게 줄고 정상 간세포 재생이 크게 늘었습니다. 줄기세포가 간세포로 대체되는 게 아니라 줄기세포에서 분비되는 여러 물질, 사이토카인이 간 경변의 회복을 돕는 원리입니다. 죽은 간세포는 빨리 죽게 하고 새로 생겨나는 싱싱한 간세포는 빨리 재생이 되게 해서 손상된 간이 전체적으로 빨리 회복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 골수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100만 배로 증식해 주입했기 때문에 면역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간에서 줄기세포 효과를 직접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세계적인 학술지 간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